이렇게 누를 때마다 강하게 지지가 되지는 않고요. 막 이게 되게 잘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싹싹 너무 잘 밀리기 때문에 각 잡고 필기할 때는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살짝 메모 정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놓고 필기할 때는 좀 부족한 이렇게 이렇게 오 부러진 거? 아 부러졌어. 대박. 부러진 이거 보이시나요? 어떡해. 결국 부러졌습니다. 아 혹시라도 이거 사신다면 필기는 하지 마세요. 그냥 이렇게 낮은 각도로 뭔가 보고 싶으실 때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. 망했는데 어떡해. 아무튼 굉장히 약해요. 이걸로 필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네. 이런 케이스였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. 지금 열심히 언박싱을 했는데 아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촬영을 했어요.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. 아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개를 사실은 다 깠거든요. 이렇게 언박싱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도록 하고 이거 두 개도 마저 보여드릴게요.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일단 색깔도 다양하게 있었어요. 색깔별로 다 갖고 싶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마음에 들어요. 가격도 저렴했거든요.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라색을 살까 투명한 걸 살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투명을 샀는데 보라색도 되게 예쁘죠. 초록색도 예쁜 것 같아요. 택배 시키면 이런 에어 들어있는 비닐?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근데 TPU 소재라서 변색은 언젠가 올 것 같긴 한데 짠 너무 예쁘죠? 완전 매력있죠? 요즘 케이스들 다 거기서 구겨가지고 조금 질리는 감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고 뭔가 특이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딱 이렇게만 놔줘도 아 이거는 누구 아이패드야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너무 예쁩니다. 버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눌리고 있어요. 이거는 오늘 샀던 것 중에 가장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도 저렴하긴 해요. 16,000원이거든요.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제가 이 보라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보라색 항상 살 때마다 불안하거든요.
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랑 너무 다른 게 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불안불안한데 요거는 아주 예쁜 그런 라벤더 컬러입니다. 살짝 톤다운된 블루가 좀 섞인 그런 라벤더 컬러이고요. 뒷면은 이렇게 투명한 그런 재질입니다. 여기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테두리는 되어 있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엄청 가볍다는 거예요. 거의 폴리어 케이스만큼 가벼워서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베이소스 제품이라서 이렇게 베이소스라고 로고도 새겨져 있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영상 보는 그런 각도, 이렇게 바로 뒤집어 놓으면 필기할 수 있는 그런 필기 각도, 이렇게까지는 일반적인 그런 각도잖아요.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가로 모드로 거치할 수 있고요.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세로로 놔두면 세로로도 거치가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면 다시 가로 모드로 거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가볍고 컬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.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아이패드 케이스 보여드렸는데요. 저는 지금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 뭔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요거를 계속 사용할 것 같고 외출할 때나 이렇게 필기 각도가 필요할 때는 요거를 애용할 것 같고요. 아 그리고 이거는 거치대 내구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생긴 것도 솔직히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나머지 두 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